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또 원하고, 이번에 내접 사각형이 떴네, 그치? 원하고 내접 사각형. 그래서, 문제를 뭐 풀어봤는데, 선생님 풀어보니까, 이게, 이중근호. 뭐라고요? 이중근호. 문제 풀다가, 이중근호를 알면은 상당히 간명하게 풀려요, 그쵸? 간단하게 풀려. 그런데, 현재 이중근호가 교과정에서 빠져있거든. 빠져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 풀인 다음과 같아요. 그쵸? 봐. 일단 원 나왔잖아. 원하고 내접 사각형이 떠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아. AB가 4고요. 지름이 4야. 다음에 AC가 얼마? 2. 이 길이가 2고요. 다음에 제가 45도일 때 3분 CD의 길이요. 결론적으로 CD의 길이 빨간색 이거 묶고 있는 거 아니야? 샷 이거. 그쵸? 이걸 묶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상당히 간단히 풀립니다. 자, 원 나왔으면 일단 알아야 할 것. 야, 이게 뭐야?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원주각이 180도, 아니야. 중심각이 180도일 때 원주각. 이거 몇 도야? 당연히 90도죠. 지름이야, 이게 지름. 지름이니까 어떻게? 180도, 절반 90도. 같은 논리로 180도. 이것도 이 원주각 몇 도? 이것도 직각, 직각. 그쵸? 직각, 직각 되어 있고. 다음에 직각이니까 45도예요. 이거 몇 도? 여기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 문제는 다 준 거야. 왜냐면은요. 직각이고 얘가 4하고 2인데 그러면 이 길이 얼마일까? 피타고라스 4, 46, 2는 4, 루트 12죠. 루트 12, 3, 42, 루트 3 나와요. 그쵸? 피타고라스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구한 다음에 또 이 길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길이도 얼마? 이 길이도 지금 1, 1, 루트 2니까 루트 2가 2루트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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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2루트 이렇게 그쵸? 다 구했네. 그쵸? 여기도 봤더니 봐요. 얘는 사실은 1대 루트 3대 2를 2배 한 거니까 특수각이죠. 1대 루트 3대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고. 이렇게 다 구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 관련된 정보는 사실은 뭐예요? 아, 여기 있던 요 놈. 이걸로 구할 수 있네. 그쵸? 왜? 지금 봐. S, A, S 결정돼 있잖아. 그쵸? 지금 2루트 2, 105도. 이렇게 결정돼서 구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어떻게? 2루트 3, 75도 이루트에서 이쪽에서도 구할 수가 있단다. 그치? 됐어.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원래 가장 간단하지.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이 길을 X라고 할까요?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걸 X라고 하자. 봐요. 제이 코사인 원초를 이쪽에서 한번 구해볼게. 볼까? X의 제곱은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 4, 2는 4, 4, 2, 8. 3, 12. 마이너스 2배에 이루트 2 곱하기 이루트 3. 한 다음에요. 뭐예요? 코사인 끼인각 코사인 75도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4, 8. 8 루트 6이요. 따라 얘는요. 20 마이너스 8 루트 6 한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다? 75도에서요.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코사인 75도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죠? 코사인 75도 값을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 일이야. 나중에 덧셈 정리라고 또 미적분 배운 학생들, 이과 미적분 배운 학생들은요, 덧셈 정리해서 이 값을 코코신신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쵸? 이 값 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또 루트 시어를 또 이중근호 나와서 풀어도 풀링이 풀린다. 그쵸?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지금 알아야 할 게 요것도 덧셈 정리도 아직 안 배웠고, 그쵸? 물론 계속 안 배운 학생도 있고, 이과생은 나중에 배우지만. 다음에 또, 푼 다음에도요, 이 제곱을 풀 때도 이중근호 하더라니까 좀 피곤하더라 이거지. 그치? 문제는 뭐야? 결국에는 피곤하더라 이게 다야. 그치? 피곤하더라. 그럼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봤더니 이중근호를 빼놓고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닥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잘 보이지가 않아. 요거 두 번째 방법. 근데 사실은 뭐 이 상태에서요 직각적으로 바로 풀 수 있다면 이 사인 코사인 75도 값 코사인 75도 값 이거 알고 있다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또는 뭐로 풀 수도 있을까요? 얘는요 저걸 포함해 가지고서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 105도하고 이거요. 각도가 잡히는 게 없나? 이건 좀 그렇네. 그쵸? 요 각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피곤하고. 하여튼, 뭐, 이 방법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안 되지. 여기 있던 이놈. 덧셈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된 다음에 이 제곱을 풀었을 때 또 이중근호 푸는 게 또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풀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걸로 지금 배운 게 없어가지고 풀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니까 또 다시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거지, 그치? 이 문제를, 과연. 봐요. 좀 더 봐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봐요. 이거 30도죠. 이제, 뭐야? 우리 원 나왔어. 원 항상 뭐야? 중심각, 원주각. 중심과 반지름. 중심, 반지름 2인 것도 알았는데,
중심과 원주가 어떻게 열어서 30도 여기에 대해서 이놈이 30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30도야? 요거에 해당하는 요 원주가 요놈도 지금 30도죠. 봤어요? 봤지? 그러니까 또다시 요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에 관련된 게 몇 도야? 원주각 45도잖아.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요놈도 몇 도, 요놈도 지금 45도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것도 가능하네.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도 지금 가능한 상태. 두 번째 사인 법칙 가볼까요? 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이게 45도, 이게 45도죠? 그러니까 뭐 요 삼각형에서 또 여전히 근데 요놈이 들어가네. 그치? 왜? 사인 105도분의 x는 사인 30도분의 2 이렇게 할까? 사인 105도분의 x는요. 다음에 사인 30도분의 얼마? 2죠? 그쵸? 2. 오케이. 사인 30도분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이게 ER도 가능하죠. ER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이게 얼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 2니까 2는 4. 이것도 가능하다고. 실제로 이걸 계산해도 4 나와요. 사인 30도가 2분 되니까 4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X는 여기다 쓸까? 자, X는 4 곱하기 사인 얼마다? 105도입니다. 그래서 사인 105도 것만 구하면 되는데 사인 105도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요. 사인 한다면 오니까 60도 더하기 45도요. 이거 덧셈님 알고 있다면요. 얘는 싱커콧인 해가지고 구해서 계산하면 정답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던 이 방법을 쓰던 사인을 쓰던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막혔지. 여기서 막혔고 또 하나 더 이런 거 제곱 넘기다 보면 또 이진구로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이건 가능은 한데 사실은 나중에 갔을 때는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과생들은요 이 방법으로 이것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은 정답을 구해나 볼까? 예, 한번 구해볼게요. 저는 문과생들은 미적분 안 배울 테니까 빼고요. 이과생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일단 풀어만 놔주고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쳐다봐. 얘는요 신코콧이냐 신코 플러스 코 신 이렇게 돼요. 그쵸? 정리해주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얘는요 2분의 루트니까 2분의 4분의 루트 6 나와요. 그쵸? 루트 3 루트 2 루트 6. 얘도 마찬가지. 얘는요 2분의 1이죠. 얘는요 2분의 루트이니까 4분의 루트 2 나와서 이걸 더해주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 누가? 사인 105도가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4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배는 이거 지워지겠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6이라는 정답은요 빰빰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진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정답 맞잖아.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지워버리고 지금은 이걸 안 배웠단 말이지. 이걸 아직 안 배웠어. 그 다음에 이과생은 나중에 배우니까 이렇게 푸세요. 배운 다음에라도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뭘로 풀자 이거야. 뭐 지금 문제에서요 뭐 75도값 105도값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대체 뭘로 풀 것인가. 뭐 창의적으로 75도값 사이즈를 구해서 푸는 학생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자 또다시 뭐다? 야 뭐냐 잘 안 보여 안 풀려 뭐 도형 문제야 뭐 하나 딱 아 뭐 넓이 알겠어요? 넓이와 닮음을 늘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봤더니 일단 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매우 간단하게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잘 봐 요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더한 게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그치? 됐어.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놨더니 요 x가 들어가게끔 봐 s a s 결정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5도니까 s a s 결정에서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 x를 포함해서 그렇게 원래 이렇게 삼각형 위에 거 아래 거를 더한 삼각형 넓이와 왼쪽 것과 오른쪽 거를 더한 삼각형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요 정답 나오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75도까지 이런 거 안 쓰고도 풀 수 있잖아. 그렇죠? 지워버리고. 자, 그 값으로 처리하러 갑니다. 그쵸? 가자. 이제 넓이 활용이 떠오르면 좋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가자. 원래 있던 삼각형, AB 대 넓이에요. 이거 곱하고 반띵. 4, 2, 8, 반띵. 4. 누가 넓이가 4? 이 넓이가 4라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반띵 해주면 돼. 밑에는요, 곱해주면 4로 2, 3, 반띵. 2로 2, 3. 이걸 더한 거야. 이게 지금 삼각형 ABC 대 넓이입니다. 그쵸?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 넓이가 누구누구 더한 거랑 같다고? 이놈! 이놈 간다, 이놈. 이놈은요? S, A, S. 아는 각도로. 2루트 2.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끼니까 간다.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요. 여기서 빨간 삼각형 넓이야. 됐죠? 다음에 여기 있던 파란 삼각형. 이쪽 삼각형 넓이요. S, A, S. 맞다. 됐잖아. 그쵸? 얼마?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요.
저 두 개의 사각형 넓이를 더한 것이 뭐랑 같다고요? 예. 원래 우리가 구했던 사각형 넓이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x값 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다. 이해갔죠? 요걸로 처리가 되어 있네. 그치? 나중에 이제 덧셈정리 같은 거 배우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린다고 이전에 보여줬어. 그러니까는 이과생들은 한테 적어만 두시고요. 자, 일단 그걸 안 배울 학생들도 어떻게 결과적으로 잘 안 뜨는 뭐가 생각나야 돼? 넓이. 넓이하고 닮음이 없나? 중심과 원주가 원 나왔으니까 그렇죠? 중심, 반지름, 중심과 원주가 이런 것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넓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더라. 또다시 그렇지? 정리해 볼게. 얘는요. 사인 30도가 2분의 얼마? 1이잖아요. 2분의 루트 2x요. 2분의 루트 2x 더하기 얘는 사인에서 2분의 얼마? 루트 2죠. 루트 2가 어떻게 돼요? 약분하고 루트 6. 2분의 루트 6x. 2분의 루트 6x요. 그렇죠? 이것이 면적 얼마라고요? 4 더하기 2루트 3. 상수만 남았지. 그렇지? 양면 옆에 2배 x 끄집어내고요. 2배 준 다음에 나눠주면 이제 루트 6 플러스 얼마 루트 2x가 되겠고 2배 해주면은요. 2배 해주면은 아 좋아. 8 더하기 얼마? 4루트 3. 나눠주면 따라서 x는요. 루트 6 플러스 얼마 루트 2분의 여기서 4를 묶어줄게. 2 더하기 루트 3 이거예요. 그렇죠? 요거 좀 유리화 시켜주자. 유리화. 뭐가 필요해? 분모에? 다 산수야. 여기에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요. 분자에도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1 해주면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얘는요. 앞에 거 제곱빼기 뒤에 거 제곱은 4니까 4 이렇게 약분돼 버리겠고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정리. 2 루트 6 더하기 18은요. 2구 18 3루트 2요. 네,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6 쫑쫑 얼마? 루트 6 쫑쫑 얼마? 루트 2 이렇게 그랬죠. 정답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정답은 여전히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쵸? 자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긁었을 때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쵸? 도형 문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AS 결정이니까 이거 코사인 끼인 값만 알면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죠. 아까 첫 번째 방법이었었는데 근데 그건 산수가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가고 좀 골치 아프고 그 전에 뭡니까? 105도라든가 또는 이쪽에서 마찬가지 75도에 관한 게 처리가 가능해야 돼. 상상하면서 덧셈 정리. 나중에 이과생만 추가적으로 미적분 가서 또 배운다. 하여튼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 풀이가 좀 그래. 그 다음에 또 중심과 원주가 이게 좀 어디가? 여기가 30도. 어이? 얘도 30도. 그렇죠? 여기가 45도. 어이? 이것도 45도. 잡아놓고 봤더니 사인 법칙도 가능하죠. 이게 더 간단하죠.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105도분의 x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얼마야? 사인 이게 항상 걸리죠. 그렇죠? 사인 뭐 45도분의 2루트 2는요. 사인 75도분의 x 이게 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걸리는데 여전히 이번에는 산수가 사인값, 코사인값 그 덧셈 정리 관련된 것만 우리가 75도나 105도에 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값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아까 중간에 보여줬어. 그쵸? 근데 지금은 덧셈 정리를 배우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 것인가? 떠오른 게 없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또 비장의 카드 넓이하고 닮음. 지금은 넓이가 요 넓이하고 잘 봐. 요 넓이를 더해준 게 사각형의 넓이. 그걸 요렇게 쪼개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해도 사각형의 넓이 맞잖아. 그때 끼인가 끼인가. SAS 두 개의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X만 들어가니까 그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다. 이건 다 몽창 산수에 불과한 거야. 야 문제 풀었는데 도형 문제 잘 안 떠올라. 뭔가 해결이 잘 안 돼. 라고 할 때 비장의 카드 뭐가 있다고요? 넓이와 닮음. 계속 지금 넓이가 나오고 있잖아. 넓이와 닮음. 넓이를 잊지 말아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